오늘은 우리 주제조가 김밥을 하는데요. 이게 노지에서 캔 냉이 나물 가지고 김밥 주 재료로 쓰고 또 머위 피클 담아놓은 거 우리 밭에서 캔 작년 가을에 머위 피클 담아놓은 거 하고 어제 캔 당근과 피망과 자색 고구마와 우리 농사진 걸로 백김치 담은 걸로 백김치하고 이게 자색 고구마 이렇게 해서 재료가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 메인인 냉이는 물론이고 밥도 또 특별해요. 우리 이제 밭에서 캔 자색 고구마와 귀리하고 찰옥수수가 들어간 자색 고구마 귀리밥이에요. 이걸 가지고 김밥을 싸려고 그러는데 엄청 건강에 좋은 식사가 되겠죠. 전부 유기농으로 무공해로 농사를 지은 것들로서 하나도 건강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. 전부 이런 건 당뇨에도 좋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이런 걸 녹이는 작용도 하고 이 머위는 말도 못하죠. 머위는 뭐 이런 폐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또 콜레스테롤 제거, 냉이는 아주 모두 다 알고 있죠. 냉이가 얼마나 봄식탁에 냉이가 얼마나 건강한지. 당근에는 카로틴 색소가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도 좋아요. 그리고 폐질환에도 좋고 당근 주스가 우리는 늘 먹는데 이렇게 파프리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오늘 주 메인은 바로 냉이 듬뿍 넣었어요. 다른 재료보다. 냉이 향기가 너무 좋네요. 냉이를 묻혀가지고 지금 냉이 향기가 좋기 때문에 참기름을 조금만 넣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자색 귀리 밥을 같이 넣어서 김밥 쌀 거예요.